안녕, 연우입니다. 이제 날씨가 좀 풀리기도 했고요. 개강 시즌 맞아서 쇼핑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2월 말에 일본에 가요. 저 진짜 처음으로 도쿄를 갑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오늘 저 도쿄 갈 때 입을 것도 필요하고 봄 시즌 맞아서 쇼핑을 해야 되니까 장바구니를 한번 털어볼까 해요. 진짜 오랜만이죠. 올해 패션 트렌드는 미니멀에서 맥시멀로 넘어가고 있다고 해요. 저는 진짜 미니멀을 너무 좋아하던 참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말도 안 돼 약간 이랬었거든요. 근데 저의 장바구니 틈들을 보니까 이미 충분히 이런 꾹꾹꾹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보통 맥시멀, 꾹꾹꾹 막 이렇게 화려한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로 매치하기도 조금 어렵고 평소에 휘뚤마뚤 코디가 살짝 난해하긴 하잖아요. 근데 또 제가 누굽니까? 평소에도 쉽게 입고 잘 입을 만한 그런 포인트 되는 요즘 트렌디한 아이템들을 잔뜩 가져와 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지금 멀티가 안 돼서 요즘에 작년부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전기 방향성이 정말 저의 취향이에요. 비비드한 색감도 잘 쓰고 파스텔 색감도 잘 쓰면서 되게 걸리시하면서도 러블리해요. 과하지도 않고. 제가 지금 요 원피스에 완전히 꽂혀 있거든요. 얘가 지금 오픈하고 한 몇 분 만에 다 나간 것 같아요. 바로 품절이 되더라고요. 프리오더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제품만 지금 공지가 안 떠서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입고 도쿄 가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는 못 갈 것 같고 요 스트라이프 간격부터 해서 배색 색감까지 뭔가 지금 입고 있는 요 셔츠랑 분위기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봄에 요런 무드, 프렌치 무드 꼭 하나씩 입어줘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바지 레이어해서 입어도 귀여울 것 같고 그냥 단독으로 원피스처럼 입어도 되고 여기다 위에 레더 자켓 이렇게 걸쳐도 되고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버듀에서 구경하다 보니까 이 맨투맨도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제품도 이미 빨리 품절이 났기 때문에 지금 예약 배송으로 떠 있거든요. 봄에 맨투맨은 너무나 스테디하기 때문에 요즘에 또 맨투맨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제품이 계속 또 눈에 아른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구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맛땡킴. 여기 전개도 너무 잘하고 요즘 트렌디하고 힙하고 뭐 이런 거 다 있는 브랜드잖아요. 저도 맛땡킴 새로운 시즌들 나오면 항상 눈여겨보면서 꼭 하나씩 구매를 하긴 하는데 이번에 이거 니트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색감 뭐죠? 스카이 바닐라 완전 막 베스킨라빈스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색감이 너무 예쁜데 정말 개인적으로는 이 색감을 제가 잘 입을 것 같기는 해요. 엄청 데일리 하잖아요. 근데 또 봄 시즌이기도 하고 제 컬러톤이랑도 이 스카이 바닐라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제품 구매하려고 담아놨습니다. 이게 흘러내리는 게 무겁게 아래로 착 떨어지니까 완전 여리여리 핏으로 나올 것 같은 니트라 너무 예쁩니다. 가격대 빼고 이거는 매 봄마다 스테디죠. 트렌치 코트예요. 이번에 제가 트렌치를 지그재그해서 한번 담아봤는데 이렇게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언더비랑 가네스라 매트를 한번 담아봤어요. 일단 가네스라 오디네르 제품 칭찬은 너무 입이 마르도록 했기 때문에 요거는 핏 자체가 정말 군더더기 없는 베이직한 하프 트렌치 코트더라고요. 정말 기본 핏 그 자체예요. 그래서 완전 미니멀하게 입을 것 같은데 색감도 핏도 되게 무난하니까 다른 데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화사한 스카이 컬러는 또 여기서만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예뻐 보여서 일단 이걸 넣어놨는데 제가 가네스라 쇼핑을 이거 하다가 제가 지난번에 인생 데님이라고 했던 요 누오스 데님 기억하시나요? 얘가 연분홍이 또 출시가 됐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안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한번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지금 살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언더비. 제가 언더비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일단 요 언더비 트렌치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게 조금 더 가네스라 제품보다 오버핏. 그래서 되게 더 귀엽고 아방한 핏을 입을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이런 핏을 조금 더 좋아하기는 하는데 밑에 떨어지는 요 라인도 살짝 플레어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자연스러운 그런 무드를 입기에는 이 제품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또 제가 항상 애정하는 매트 쇼핑몰 이 컬러가 엄청 과하지는 않으면서 좀 포인트가 되는 컬러이기 때문에 평소에 좀 미니멀하게 챙겨 입고 아우터를 이렇게 딱 포인트 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것도 지금 장바구니에 같이 담아놨습니다. 너무 이쁘죠? 그리고 지금 당장 사려고 담아놓은 제너럴 아이디어. 이거 지금 29cm에서 봐놓는데 마침 지금 행사 중인 거예요.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거의 반값 수준이거든요. 이거 아이보리 가디건이고 제가 이번에 제작을 했던 이 블라우스가 레이어용으로 만든 거예요. 비스티의 원피스랑 카라 없는 아우터 그리고 V넥 니트, V넥 가디건 약간 넥라인이 조금 시원해서 뭔가 허전해 보이는 그런 옷들이랑 레이어를 해서 입으려고 만든 제품인데 그리고 컬러감도 이 제품이랑 블라우스가 둘 다 되게 화사하잖아요. 그냥 뭐 직장인분들 출근할 때 이 블라우스에다가 이거 가디건 딱 하나 걸쳐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 지금 구매를 하려고 담아놨는데 이 가디건이 핏이 안 예쁠 수가 없는 핏입니다. 일단 넥라인이 시원하기 때문에 목이 좀 길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여리여리해 보이고 또 팔이랑 이렇게 가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살짝 여유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뭐 군살 같은 것도 커브가 되는데 허리 부분에서 이렇게 탄탄하게 잡아주니까 이 라인감도 살짝 살아나서 이거는 진짜 안 예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블라우스랑 매치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같이 소개를 드렸어요. 봄에 볼캡이 절대 빠질 수가 없죠. 제가 이번에 볼캡 쇼핑을 하다가 발견한 브랜드인데 너버스. 제가 처음에는 일단 이 네이비 컬러에 꽂혀가지고 이 제품 구매하려고 보다가 여기 브랜드가 색감을 되게 보기만 해도 편안해지고 괜히 갖고 싶게 만들도록 했더라고요. 색감을 진짜 잘 써요. 근데 평들이 진짜 좋아요. 모자 핏이 다들 예쁘대. 안 살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거 네이비 보다가 이거 연분도 너무 예쁜 것 같아 하다가 더블루 컨셉에서 얘 펀딩 중인 걸 발견을 한 거예요. 핑크 단색만 썼으면 좀 아쉬울 법도 했는데 이 핑크를 또 톤별로 차이를 둬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제가 좀 평소에 미니멀 룩을 많이 입는 편인데 그럴 때 이렇게 색감적으로 포인트 되는 모자 하나만 써줘도 완전히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요즘 들어서 모자가 패션템으로 좀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 이거는 펀딩을 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다음에도 모자를 사게 된다면 너버스부터 볼 것 같은 느낌? 봄에 운동화가 빠질 수가 없어요. 봄만 되면 약간 이런 단화에 푹 빠지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지난번에 크림으로 이 제품을 16만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예뻐서 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가격대가 올랐어요. 돈 받는 캠이더라고요. 이 고무가 이 레드 컬러랑 되게 잘 어울려요. 실물로 보면은 좀 쨍한 레드가 아니라 오렌지 레드. 그래서 좀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좋아요. 제가 생각했던 레드 컬러라서. 근데 제가 이 제품 사기 전에 이 제품을 먼저 봤었어요. 세상에 가젤에서 볼드가 나오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핑크 컬러랑 이 블루 컬러 매치를 또 너무 잘한 거죠. 근데 문제는 너무 비싸죠? 제가 이거 제품 어떻게든 지금 사고 싶어서 알람 설정해놓고 보고 있는데 여태 제일 낮았던 가격이 34만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영국 아디다스에서 한번 수량이 풀렸어서 조금 그래도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키장녀에게 이런 플랫폼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웬만하면 제가 진짜 살 것 같은데 일단 가격을 조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완전 사랑스러운 또 가방을 발견을 했잖아요. 제가 지난달쯤에 이 콜로신트 털 가방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예약 구매가 돼가지고 예약 구매하고 받을 때쯤이면 겨울이 다 가겠다 해서 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스트링 백팩은 보자마자 구매를 먼저 해놨습니다. 색감이 미쳤습니다, 여러분. 요 차분한 톤 진한 핑크에다가 요 텍스처 살아있는 거 봐요. 안 예쁠 수가 없죠. 저 이거 무조건 들고 도쿄를 갈 거예요.
진짜 안 그래도 핑크에 꽂혀있는데 너무 귀여운 가방이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백팩은 진짜 잘 안 매는 편인데 뭔가 이런 스트링 백팩은 좀 찾아서 들게 돼요. 옛날에 리짐이라는 곳에서 이 가방을 사서 이것도 1년 동안 되게 잘 들었었고 여기 소프트 서울 스트링 백팩도 엄청 인기가 많아요. 이 잔꽃 무늬가 과하지 않으면서 평소에 좀 포인트 주면서 매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봤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케이스인데 제가 지금은 이거 로우모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걸 정말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여기 귓볼이라는 케이스를 광고를 봤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여기가 좀 가격대가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뭐 비즈라든지 또 수공예 이런 작업을 생각하면 이해하고요. 일단 제가 이 연두 색깔 비즈를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구매를 하러 들어갔는데 연두는 또 예약 구매더라고요. 근데 또 보다 보니까 분홍 컬러랑 하늘색 컬러가 또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컬러 고민하느라고 넣어놨는데 이게 또 발렌타인데이까지 구매를 하면 특별 그 에디션 포장으로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포장도 예뻐. 그래서 이 브랜드도 참 감도가 높다,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케이스, 그립톡 같은 거 살 땐 여기서 사야지 하고 여기 케이스도 지금 같이 담아두었습니다. 여기 제품 꽤 너무 예뻐서 지금 다른 곳들의 케이스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장바구니에 이렇게 다 넣어놨고요. 되게 다양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딱 봐도 요즘에 제가 어떤 거에 꽂혀있는지 너무 잘 보이네요. 구매를 해가지고 또 도착을 하면 첫 언박싱을 한번 찍어볼게요. 진짜 빨리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즌 오프랑 막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가지고 기획전도 많더라고요. 쿠폰 같은 거 꼭 활용하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도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